있어 있어 있어. 뭘까? 오 한치가. 아 오징어네. 뭐야? 나의 첫 조각은 오징어였어? 내일 모레 보기 위해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만 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오징어 진짜 맛있다던데. 가라. 비왔다. 3, 2, 1. 어, 다 왔어 다 왔어. 한치 한치. 이건 뭐야? 한치 한치 한치. 이 한치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사이즈 엄청. 일로 와. 와. 속수에 이렇게 걸려들었어. 이거는 제고기죠. 아, 딴짓 할 때 인 줄 알았는데. 랜딩 내가 했는데. 일단 첫고기라. 집은 52세야. 네, 일단은 첫고기라서 제코르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엄청난 스테이의 입질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무 액션도 안 주고 가만히 세워놓고 제 거 네.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낚싯대 거치를 해놨을 때 네네. 이제 조류가 가기 때문에 우리 루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미세하게 날리고 그쵸, 있는 그렇죠. 조류도 있고 네. 배도 꿀렁거림이 있으니까 미세하게 움직이긴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큰 액션보다는 조금 작은 움직임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치 낚시는 낚싯대 두 대로 하는데 네네. 이제 전동릴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대는 거치로 이제 해놓고 한 대는 이렇게 액션을 주면서 주면서 낚시를 하면 돼. 근데 지금 그냥 애기에 물었네요? 옥수수 스테에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스테. 그러니까 이 한치가 뭐 스테라든지 애기 종류라든지 좀 잘 타요. 다양하게. 여기에 삼봉 그거. 삼봉 뗄까요? 옥수수. 일단 제가 옥수수로 잡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옥수수를 찾아서. 보통 이제 한치 낚시를 저희가 네. 수박하고 이런 옥수수는 기본 컬러라고 해요. 아, 네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수박 컬러.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배에서 여기저기 이제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기본 구색을 갖춰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알려주시니까 그 있잖아요 31? 1번마 2견 2번마 막 이러고 입질 이거 너무 다이나믹한데 낚시가 와 아이고 또 오징어네요. 아 그래 일단 금어기라서 또 엎돌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총 근데 또 걸렸네. 집에 가기 싫은가 봐. 아이고 자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이게 전동릴 그 연결한 선 자체도 케이블 그 선 자체도 너무 불편하고 계속 거치장거리고 그리고 이 양쪽으로 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두 대로 두 대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걸 두 대를 다 신경 써서 하려니까 자꾸 한숨만 나오네. 저는 처음엔 못 해먹겠더라고요. 워낙 오군이 위에 피었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낚싯대를 두 대를 쓰면서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해서 이제 한치가 있는 어근을 저희가 낚시로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가 한 대를 계속 이렇게 액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오면서 오면서 이제 얘를 때리는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한치 낚시도 정말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치를 많이 잡아가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거치만 해놓고 입질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많이 못 잡아요. 한치 낚시는 혼자 하는 낚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치가 해유성이에요. 그래서 이 들어온 한치가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다 같이 그 수심층을 공략을 해서 잡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한치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채푸르니 25, 수심 25. 루어랑 같이 하니까 액션을 계속 주면서 이걸 보니까 정신 하나없네. 같이 막 수심을 맞춰야 되니까 돌아버리겠네. 이거 제자리에 조명이 나가서 저한테만 입질 잘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누가 새끼 한 새끼 이 새끼들 진짜 돌아버리겠네. 형님도 안 묻는 해수에 갔던데 이게 해수. 아우 정말 엘보 오겠어. 지금 낚시할 때 나왔던 엘보가 이 한치 낚다가 오겠어. 이거 뭐 흔들어주는 뭐 그거 기계 없나? 좋을까? 좋아. 자동으로. 아 있어? 오 왔다. 와, 멋있다. 못 봤다. 요거 지금 20m였거든요. 20이요? 네. 22. 아이고 오징어다 또. 또 아까 한치랑 이제 보시면은 오징어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한치랑 비교해 보시면은 손쉽게 오징어인지 한치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오징어는 이렇게 초코색이 띄어요. 한치랑 틀리게. 다리도 길네요. 네, 다리도 길고 일단 또 잡으면 안 되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게감을 딱 느껴서. 뭘까, 뭘까? 아, 오징어 한치였으면 좋겠다. 네, 맞춰볼게요. 어우, 이카메탈에 걸렸어. 오, 한치. 축하드립니다. 한치예요? 네, 한치. 아, 확실히 틀리긴 하네. 오, 저의 첫 한치입니다. 딱 저만한 게 나왔어요. 이카 메탈에 이렇게 마지막 채비에 얘는 지금 걸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카 메탈 요 컬러에 아까 강프로님이 말하신 땡땡이 들어간 빨간색 이 이카 메탈에 걸려 올라왔는데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좀 큰 거 요새 많이 나오는데 나만 왜 자꾸 이렇게 조그만 어딜 가도 이렇게 작은 것만 나. 얘네들이 내 사이즈를 아는 건가? 그래도 저의 오늘 첫 해상어예요. 한치입니다. 어근 들어옵니다 라고 선장님 딱 얘기해주면 그 딱 몇 미터 건에서 딱딱딱 또 미친듯이 피딩이 막 다들 막 입질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18m에서 18m 18m 하다가 또 20m 20m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솔직히 다른 낚시들 보면 한 수심층에서 굉장히 따라라라라 이렇게 입질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순간순간 탁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왔어 왔어. 오 드디어. 오 여기 왔어. 왔다. 제품은 더블 히트. 더블 히트. 14에서 딱 10으로 네. 내려 딱 폴링 시키니까 바로 입질 뚝 왔어. 오. 오. 우와 한치다. 한치다. 15. 아까보다 사이즈 좋아.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좋네요, 좋네. 기분 같이 낚으니까 더 좋네. 그러니까요. 사이즈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자, 제품은 히트. 왔다, 왔다. 아, 나 챙기려 못했다, 또. 왔다, 왔다. 왔다.
잘 나오네. 뭐. 아, 이제 좀 감이 와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커 크진 않았는데 이 철대 끝에서 움직임이 좀 달라지기라. 그래, 그래, 괜찮아. 조금. 아, 괜찮아. 물 많이 마려왔으니까. 아, 왜 이래. 기억이 나지. 어딜 가도 물 맞네. 왔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되게 바쁘네. 정신없다. 어머, 빠졌어. 어머, 재수. 어머, 빠졌다. 어머, 재수. 빠졌다. 그랬어. 어머, 재수. 지금 중간 바늘에 여기, 아, 여기 다리들, 촉수도 있네. 중간 바늘에 걸렸다가 톡 빠졌는데 밑에 바늘에 걸렸어. 어쩜 너 재수도 이렇게 없니? 살 수 있었는데 다리 하나 잃고 이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운이 좋은 거죠. 얘가 재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바디 캐치 다양하게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어우, 너 어쩜 이렇게 재수도 없니. 들어가. 야, 나와. 네, 이 카메라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화려한 색깔로. 화려한 반짝이로. 밤무대와 어울리는. 딱! 의상이 아주 그냥. 왔어! 밑에! 아, 커버풀에 왔어요. 내가 원하는 액션에 들어왔어요. 입질이 왔어요. 어, 선장님 말대로 이 캐스팅 딱 해서 꿀보면서 클러치 닫고. 어, 반치다. 어, 커버폴에 또 방금 채비 교체하는 거 보셨죠? 노란 애기. 노란색. 와, 와. 이럴 때 기분 좋아. 내가 원하는 액션에 딱 나왔을 때. 이야, 한치다 한치다. 초반부터 캐스팅을 좀 자주 하라고 했었거든요. 입질이 안 들어오면 좀 멀리 캐스팅을 해서 끌어오라고. 근데 저도 그 말을 믿고 입질이 별로 없어서 채비를 교체하고 핑크에서 이 노랑 옐로우로 교체를 하고 캐스팅을 해서 클러치를 딱 닫으면 액션이 커브폴이 이렇게 이렇게 내 쪽으로 애기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 액션에 딱 입질이 들어왔어요. 그 액션에 제가 입질을 처음부터 받고 싶었는데 바로 원하는 액션에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선장님 말씀을 잘 듣자. 나이스 나이스. 가져와. 오호,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 두 배. 내 목표치의 두 배를 달성했어요 지금. 첫 촬영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소박하게 한 세 마리 정도 목표를 삼고 왔는데 이제 좀 낚시를 할만해지고 나니까 이제 주변 분들의 말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치 좀 가져와라. 한치 좀 먹어보자. 목표가 순간 바뀌더라고요. 세 마리에서 한 30마리? 그 정도? 들어올 거야, 들어올 거야. 들어와. 15m. 예, 15m입니다. 저 15예요. 15. 지금은 이 카메타의 채비가 아니고 이게 오모리 리그로 지금 해서 15m 넓은 지형을 좀 밤새게 오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저씨 뭐야? 얘들아 뭐하니? 무슨 색깔이에요? 핑크? 이런 핑크, 핑크 답했더니. 이거 완전 글로우예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요새. 핑크는 지금 나오는데 계속 핑크에 물고 나와서 한번 쓰는 거고 저걸 추천해준 컬러였어요. 22. 반말이 올라왔습니다. 노란색이 올라. 네, 지금 배 전체에 노란색 컬러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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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아. 왜 뺐어요? 아, 스트레스네. 왔어, 왔어. 왔어? 아, 바빠! 아, 바빠! 바빠 죽겠네, 정말. 아 정말로 나 돌아버리겠네. 자, 준수해 괜찮아 사이즈. 핑크 아 핑크 열 나왔잖아요. 괜찮아 핑크랑 노란색에 좀 오늘 좀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에 조만간 오실 분들은 핑크 컬러랑 핑크 컬러랑 노란색 컬러. 빨리 까보리트. 이건 내 거예요. 강풍님 거예요. 없어요? 아니었어. 있어? 제프로. 이건 내 거는. 내려놔. 22 저거. 생각해 빨리 정말. 간다. 아 빠졌다 이거 빠졌다. 아니요 제프로니까. 어, 빠졌다 와 빠졌다 이런 빨리 아니 강수원님 것도 입질이 들어와서 괜히 내 거 할까 못 낚으실까봐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입질 뭐예요 입질. 못 살겠네 정말로. 지금 스피닝 할 때가 아니요. 없어 아니 안 달려있어요. 오지마 나 이거 좀 정리 좀 하자 제발. 자, 핑크랑 노랗색 꼭 챙기세요. 이렇게 바쁘다고? 아 이거 선비를 낼 게 아니라 선비를 주셔야 돼. 이거 일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로드 뒤를 누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챔들이 제대로 훅셋이 탁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탄력이 붙었던 것 같아요. 아 마리수가 또 30마리에서 점점 이제 40마리로 아 이거다 뭐 히트 1호 히트 1호 1호도 히트. 어 어떡하지 내가 갈게요 어떡하지. 나는 나만 한 거. 우와 방구로니까 진짜 크다. 대박. 우와 왔다 진짜 왔다. 어휴 한 치마. 오. 나 이걸로 만족하네. 나도 대파 낳고 싶은데 너 사장님처럼. 우와 나 저런 거 낳고 싶다. 와 왜 저런 게 안 물지? 왜 저런 거 안 물죠 나한테? 그러니까요. 어이구 간지다. 브레이크 타임 없나요? 입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나요? 너무 빨리 있어. 몇 미터야? 15 몰래 잡지 말라고요. 브레이크 내드라고. 자,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옆에 왔다. 어, 뭐야? 15? 저거는 20. 20? 나 와, 사이즈 커. 우와, 우와. 나이스! 사이즈는 뭐. 마지막 한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 끝나기 전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어. 어, 사이 좋다. 나 지금까지 낚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 캐스팅에 이 제가 낚은 것 중에 가장 큰 한치가 또 나와줬어요. 이게 저의 마지막 한치이자 가장 큰 한치입니다.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아직 채비 하나는 또 올리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마무리해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한치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다로 나오세요. 한치 낚시하러. 어떻게 마무리하죠? 어떻게 마무리해? 오세요! 기내로 오세요! 그래서 오늘 총 제가 낚은 한치 마리수는 46마리입니다. 오징어들 다 방생하고 아이스박스에 딱 담은 것만 46마리예요. 아, 이런 건 첫 낚시에 이 정도는? 처음 오셨는데 46마리 그리고 처음 낚시한 거면은 중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잘한 거죠. 첫 낚시치고 기다려. 얘들아 간다 언니가. 이제 본격적인 또 시즌이 시작이 되고 장마철이 거의 보통 저희가 한치 시즌인데 작년에 우리 한치 낚시 마니아 분들 일명 뭐 저희가 골로라 하죠. 골로 많이 가셨는데 올해는 일단은 한치가 꾸준한 조항이 이어지고 있으니까는 또 한치 낚시하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치가 맛있는 건 뭐 입맛은 다 아시지만 근데 이게 눈맛과 손맛까지 이 세 가지 맛을 다 충족해주는 낚시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저처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문적인 이 낚시에 이 장비만 갖춰서 또 이렇게 오시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좋은 날짜 잘 나오는 이 시즌에 한번 낚시를 해보시면 그래도 만족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번 하고 말 낚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또 한번 다시 도전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촬영은 또 마무리가 됐고 또 세 번째 촬영이 걱정이네요. 이게 선상이 3이랑 워킹이 7이고 다음은 워킹이 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